착용하고 있고 또한 그 무릎 보호대 그다음에 헬멧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다 보니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하면서 위험하잖아요. 이륜차들이 한참 배달에 배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전모 미착용자 적발. 아이고, 바로. 곧이어 안전모 미착용한 운전자가 또 적발됩니다. 거리를 달리던 오토바이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가 대다수였는데요. 문제팀이 차고 숙제 하나 발부하겠습니다. 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셨어요? 헬멧 착용하면 옆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위험해. 아니, 안 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더운 날씨에 안전모를 쓰면 번거로울 뿐더러 챙길 겨를도 없다는 게 이들의 얘기.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비 오고 막 진짜 막 눈 오고 이럴 때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30분조차 못 기다려가지고 주문해놓고 이제 다 취소시키고. 그들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하지만 엄연한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하셨어요. 도로교통법 50조 3항. 네, 범칙금 2만 원에 해당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 부과.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 30분 만에 이륜차 안전대 이륜차를 14건 단속한 거예요. 30분 만에. 약 2분의 한 대꼴로 적발된 상황입니다. 안전모가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한다는데요. 헬멧만 써도 생명은 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맨몸으로 타는 오토바이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운전모는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헬멧이라든가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전 안전하게 운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년 음식 배달을 하는 젊은이 중 30여 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빨리빨리 배달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여는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아따, 뭐 그리 신기하다고들 쳐다본다요. 오늘 팍팍 살아있네요. 한수봉이보다 잘 쓴 것 같은? 아이고, 잘 쓰기는. 밥만 먹고 저거만 했는데 저 정도는 써야 안 간디요? 와, 부, 작, 침. 붓을 잡은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 한 60, 한 5년 거자 된 것 같아요. 붓은 누구도 잊지 못할 내 사랑이지. 다른 남편들 맹키로 마누라한테 들들 볶아봐야 정신 차릴래요? 에이, 왜 또 저리 펼쳐놨을까? 영감 냉큼 치우란 게. 우리 집은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어라. 부처지자는 만물지 영여요, 광엄자는 백대지 광액이라. 이부생이 양몽하니 위안이기 하오고 인병 종자료 양요이하로다. 이태백이시요. 이태백이. 이태백이 출냐연 도의원서라고. 이제 우리 인생이 태어나갖고 초로 인생 마냥 금방 왔다 가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그런 뜻에서 이제 시가 이제 그런 뜻에서 나와요 이게. 아니 그런게 그러니까 이태백인가 무신기가 그런 일은 다 나한테 맡기라고 했다는 게 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봐도 부끄러지만 쓰고 있으니 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게 싸웠지 많이. 그게 지금 사랑하는 것도 안 살고 보따리 사갖고 도망가. 있게 살아준 것이에요. 눈만 뜨면 저라고 방바닥을 돗대기 시장맨 키로 맹그러 놓는디. 응? 나가 저걸 보고도 속이 안 터지겠어? 대답이 어쩌네요. 나도 넘들 진맹이 좋게 널룩해 좋게 깨끗이 좋게 살아보게. 야 이거 뭐여 도대체. 아니 10분만 놔도 10분만 놔두면
그 자금 다 거냐 말라. 아이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이를 벌리기